저는 전주에서 한복을 짓고 있는 황이슬이라고 합니다. 20살의 나이에 창업을 시작해서 9년 정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제가 쭉 작업할 때 쓰는 그런 옷감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만든 이제 작품들이에요. 캐주얼하고 실용성이 있는 그런 일상 한복들이고요. 옷장 속에서 잠자던 한복이 거리 패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우리 옷을 만드는 젊은 디자이너 황이슬. 원래는 이제 공무원을 하려고 했어요. 산림자원학과에 진학했다가 제가 알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니까 늘 마음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게 바로 만화 동아리였어요. 대학 시절 만화 궁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는 그녀. 한복의 깃을 살린 블라우스와 저고리를 벗어던진 파격적인 치마까지. 그 특별한 아름다움에 반해 우리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쇼핑몰을 창업한 지 올해로 9년째. 최근엔 외국인 손님까지 생겼다는데요. 한국 소설을 쓸 건데 이런 옷을 구하고 싶다. 너 이게 뭔지 아냐? 한국 전통 군인복장 아니냐? 한류 열풍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복의 세계 진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과 좀 융합을 시켜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태국 북부 문화의 중심지 치앙마이.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태국 실크의 매력과 다양한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황이슬, 그녀가 여행자들의 천국 치앙마이에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한복을 만듭니다. 한복의 세계화를 꿈꾸는 젊은 디자인, 그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해발 300m 산간 분지에 위치한 치앙마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태국 북부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북방의 장미로 불리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 숙소에 도착한 황이슬. 아이고, 자기 몸짓만한 여행용 가방과 실험 중입니다. 옷하고 재료요. 다부진 각오와 결심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한 가방.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소개해 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한복, 진짜 한복, 전통 한복을 하나 가져왔고요. 공구왕 가위, 실. 제 친구 이거 바쥐카포라고 부르는데 그 무기는 아니고요. 원래는 종이를 넣어서 구겨지지 않게 하는 건데 저는 종이보다 더 구겨지면 안 되는. 자까지. 네, 자. 제 몸틀 빼고는 거의 들고 왔어요. 현지에서 공수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는 혹시 모르니까 자꾸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날 밤도 막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결국 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태국에서 한복 만들기. 그 특별한 도전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휴, 덥고 습한 우기로 접어든 요즘 남국의 뜨거운 태양이 이방인을 반깁니다. 아, 날씨가 너무 뜨겁다. 아, 그래서 그런지 뭐 너무 거리가 좀 조용하네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태국이 날씨가 덥다고 해서 좀 그래도 시원한 소재를 좀 이용해서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좀 시원해 보이는 파란색의 면 소재로 된. 언제나 한복을 입으면 행복해지는 그녀. 날아갈 듯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도전에 나섭니다. Hello. You doing a video for? Thank you. What are you doing video for? Pardon? What is it for? I went to, I'm from Korea. Okay. I learned about Thai style. Thai style. What is Thai traditional thing? 버스 정류장 앞 시선을 끄는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Style is so good. Thank you.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독특한 의상에 자꾸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Depends! I never seen this style. India. From India. 뭐 shoes, shoe is very cool. It's from Thailand. Thailand, India. How about shoe? Shoe. 태국과 한국 거를 어떻게 멋있게 조화롭게 섞어볼까 싶었는데 벌써 이 친구는 인도와 태국을 조화롭게 섞어서 패션을 딱 보여줬는데요. 다양한 문화의 도시, 새로운 한복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13세기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 수공예를 장려하는 왕실 정책 덕분에 실크와 목각, 보석 세공 산업이 발전했는데요. 태국 전통 의상을 만드는 한 실크 업체를 찾았습니다. 와, thank you. 3000년 전 선사 유적지에서 비단실이 발견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태국 실크 산업.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Alive. Alive? Alive. 고온다습한 남쪽 지방과 달리 이곳 치앙마이는 기후가 온화해 누에를 키우기 안성맞춤입니다. What is it? Marbly leaf. Marbly? Marbly leaf. Marbly. 누에가 먹는 건데 마블리의 잎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뽕을 주로 먹잖아요. 뽕잎. 누에꽃이 한 개당 1500m, 무려 1.5km 길이의 비단실이 나옵니다. 특히 이 북부 지역에 실크가 유명한 이유가 이 누에 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뜨겁지 않고 북쪽에 와서 어느 정도 선선하면서 사철 자라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품질 좋은 실크는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디카. 15년 경력의 전통 의상 디자이너를 만났는데요. 아, 땡큐. 아, 땡큐. 제가 찾던 바로 그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복이 되게 역사가 길잖아요. 아! 아니, 파라시니나카. 왕비야. 태국인들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시리킷 왕비입니다. 또니, 쉐미카, 꺼. 왕실 예복을 분딴 전통 의상입니다. 여성들은 긴 치마 위에 화려한 천을 늘어뜨린 파신을 입는데요. 태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시린톤 공주의 상징색인 보라색 옷이 단연 인기입니다. In Thai traditional dress, example, Thai people like colors. เป็นสีชีวิตที่สนุกสนานนะคะก็ชอบสีที่สดใสสีที่สดใสจะประเภท bright นะคะสีประเภท bright แต่ว่าสีที่ special ในเทศกาลนะคะก็จะเป็นสีฟ้า화려한색상의태국전통의상한복과의만남이기대됩니다치앙마이의명소이료야시장오후4시부터밤늦은시간까지불야성을이루는데요다양한수공예품을비롯해토속음식을맛볼수있어여행자들로북적됩니다사실원래는좀뭔가재료이런걸좀얻고싶었는데이다양한창작물속에서차라리아이디어영감을얻는게더좋을것같아요붐비는인파속뭔가를발견한듯이슬의눈빛이반짝이는데요치앙마이의소수민족입니다전통의상에눈길이가는데요각국의그전통이묻어나는옷들을보면왜이렇게마음이막좋은지모르겠어요그냥예뻐요우리한복이예쁘듯이나라의옷도너무예쁘고태국의소수민족또다른나라의그어떤민족의전통성이들어가는옷들만보면기분이좋아져요화려한옷과장신구로유명한아카족입니다세월이빚어낸전통문화의매력이어두운밤거리를밝히는데요
밤이 돼서야 활기를 되찾는 치앙마이. 오! 저기 또 있어.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만 보면 이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느 시대에 오신지 자세하게 물어보는데요. 오! We are with Thai style. 아. But now next time in Thai dance is Chiang Mai style. 700년 전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 태국 북부를 비롯해 미얀마와 중국 남서부까지 세력을 넓혔던 란나 왕조는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장인들이 많아 수준 높은 궁예품이 많은데요. 치앙마이 실크로 만든 전통 옷과 수공예 우산, 란나 왕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호기심 많은 우리의 도전자, 무대 뒤편에서 전통 의상 입은 무희와 만났는데요. Your dress is so good. What is it? Miss Mong. Miss Mong? Yeah. Mong? Mong's dress? Yeah. 아, 이게 몽족의 의상이라는데, 아, 이게 옷이 너무 예쁘고 독특해서 같이 좀 사진을 찍고 싶어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하나 찍으려고. 와. 21세기 서로 다른 전통 문화를 간직한 젊은이들이 만났습니다. 소수민족의 의상이라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치마가 일단 전통 의상들은 되게 좀 길거든요. 근데 무릎길도 깡총하고 또 밑단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그 디자인이 아주 독특해요. 몽족의 전통 의상은 화려한 자수와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입니다. 치앙마이 북부 산악지대에는 40만 명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몽족은 베트남과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태국 북부 지역으로 흘러들었는데요. 아, 애들 물놀이하고 있어. 하이! 이거 마을 수영장인가 본데요? 5천년 역사를 간직한 몽족. 고대 중국이 고향인 이들은 11세기까지 왕국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에서 고단한 난민 생활을 하며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을 어디를 가도 바느질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몽족 전통 의상의 특징은 검은 천에 놓인 화려한 자수와 마치 앞치마를 두른 것 같은 허리 장식입니다. 동전을 매달아 부와 힘을 과시하는 남자들의 예복입니다. 여자 옷 못지않게 화려한데요. 아, 역시 남자 옷도 뭐 여자 못지않게 화려한 장식은 빠지지가 않고. 이 가랭이하고 가랭이 사이에 이 넓은 무, 이 당을 달아서 활동이 편리하게 했어요. 그냥 바지가 우리 서양식 바지처럼 일자 바지면 가랭이가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전통 옷은 무조건 불편하다, 뭐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 예전에 선조들이 살던 시기와 그 문명과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그 과학적인 구조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몽족 마을을 둘러보다 이색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가 막 한복 체험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통 의상이 어떤 체험상으로 조금 전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몽족 사람들조차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전통 의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슬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냥 체험의 옷, 아니면 그냥 한번 즐기는 옷, 명절 때나 입는 옷, 그냥 전통의 옷은 그런 옷이라고 인식이 태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명감을 많이 느껴요. 몽족 마을을 뒤로 하고 내려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태국에서도 전통 의상은 일상복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과연 어떤 옷을 만들어야 할지 좀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내가 태국에 왜 왔는가? 내 태국 와서 만들어야 될게 뭔가? 이런 질문이
지금 아직 답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어요. 뭐 태국에 보이는 뭐 요소를 한복에 그냥 더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본 그런 전통 소수 민족들의 그런 뭐 문양이라든지 기법을 그냥 접목시킨다. 근데 접목을 시켜서 도대체 만들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는 이게 한복도 아니고 태국옷도 아닌 그냥 정체불명의 아무것도 의미 없는 무언가가 막 그냥 탄생할 것 같거든요. 우리 한복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9 청춘이 짊어지기엔 꽤나 무거운 짐입니다.